오늘의 제목은 항상성 유지입니다. 어깨가 작살할 것 같아. 힘들구나. 항상성 유지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뭐 보고 있어? 생명과학은 다 뭐야? 생명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특성,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보고 있죠. 뭘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세포의 소기관들 다 알아봤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래서 물질대사 한다 그래서 물질대사 미친듯이 알아봤죠. 수화순환하고 배설을.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항상성 유지한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자극에 대한 반응과 오늘이 항상성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발생과 생장을 하죠. 발생 생장이라고 하는데 생명과학 2로 들어가면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유전과 진화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뭐 배웠어? 유전 배웠죠. 진화에 대한 건 생명과학 2에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 아, 적응과 진화죠. 적응과 진화. 생식과 유전. 생식과 유전에 대해서는 이제 생1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응과 진화는 생2가 이제 나와. 그러니까 전부 다 생명과학은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다 그냥 생명체의 특성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보는 게 생명과학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 이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이 자연 속의 인간 4단원에 들어있고. 자, 오늘은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건데,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일정한 상태로 일정한 상태를 계속 만들어주는 것, 이걸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치면 체온이라던가 혈액의 농도라던가 아니면 혈당량이라던가 이런 등등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체온이 유지가 되는 건 그냥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그냥 신기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항상성을 지키려고 우리 몸에 여러 기능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일정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될까? 그럼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우리 몸 뭘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몸에 물질 대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이 효소 살려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왜? 주성분이 단백질이니까.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들이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성이 느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항상성은 뭐에 의해 조절이 되느냐? 뭐에 의해 조절이 되느냐?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경에 대한 거는 많이 봤으니까 뭐에 대해서? 호르몬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호르몬이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호르몬이 대체 뭐냐.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주성분은 뭐예요? 주성분은 뭘로 돼 있다? 단백질이나 지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질 중에 스테로이드 있어요. 스테로이드. 성호르몬의 재료. 부신 겉질 호르몬의 재료. 그렇죠? 스테로이드.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 호르몬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적은 양으로. 이게 먼저가 아니라 주성분은 이건데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뇌 분비샘에서. 뇌 분비샘에서 생성 및 분비가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뇌 분비샘이라고 하는 건, 뇌 분비샘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뇌 분비샘 잠깐 얘기하자면 얘는 따로 분비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비관이 없어요. 그런 기관들을 우리 뇌분비샘이라고, 조직이나 기관들을 뇌분비샘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통해 이 호르몬을 뇌에 보내느냐? 혈액을 통해서.
분비가 아니었어. 혈액으로 분비한 거. 그냥 몸 안쪽에 있어 내 분비샘이 아니야. 그럼 내 분비샘에 반대되는 뭐가 있겠어? 외 분비샘이 있겠죠. 이런 외 분비샘은 분비관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침샘 같은 경우는 자기 침의 그 라인을 따라서 아밀 그 침을 분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턱 밑에 요 밑에 있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 같은 경우 위벽 상피습을 통해서 뭘 내줘 소화 효소를 내주잖아. 이런 것들이 외분비샘. 내분비샘은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갑상샘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자 같은 경우도 이자액을 낼 때는 외분비샘으로 분류가 되지만 호르몬 낼 때는 내분비샘으로 또한 분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혈액으로 분비를 하기 때문에 호르몬은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혈액을 통해 이동을 하겠죠. 혈액을 통해서 뭐 한다? 이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혈액을 통해 이동하니까 계속 뱅글뱅글 돌겠죠. 그래서 적은 양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얻죠. 적은 양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호르몬의 특성이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또한 호르몬에 어떤 특성이 있냐? 얘는 표적 기관. 목표가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호르몬은 특정 기관이나 세포만 자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면 어디만 건드려? 갑상샘만 건드려. 어디 신장 가가지고 신장 막 콕콕 찌르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표적 기관 세포에만 작용을 하고. 얘는 종 특이성이 없어요. 척추동물 아니라면 호르몬을 뭘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 돼지에는 인슐린 뽑아다가 사람에게 주사하면 사람에게 기능을 합니다. 돼지 엔돌핀 뽑아다가 사람 몸에 넣으면 엔돌핀이 작용을 해요. 이런 게 뭐다? 호르몬이다. 척추동물끼리는 같은 호르몬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이게 뭐다? 호르몬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을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성은 뭐와 뭐가 신경과 호르몬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치? 신경과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명령을 하느냐? 우리 그 전에 항상성의 조절 중추는 어디였다? 항상성의 조절 중추는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어요? 이러면서 나한테 수업 정리가 안 됐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수업을 좀 더 잘 해달라느니 이렇게 힘을 쓰는 애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 안 아파? 어디에요? 간뇌죠 간뇌. 그렇죠. 간뇌. 뭘 그렇죠 그렇죠 그냥. 간뇌 밑에는 뭐가 있냐면 시산하부라는 데가 있어. 그리고 이 시산하부 밑에는 뭐가 있냐면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뇌하수체. 이 뇌하수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뇌하수체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 조절을 해줘요. 어떤 식으로 호르몬을 조절해 주냐면 이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각각의 표적기관을 다 건드려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간에는 호르 항상성 유지해야 돼. 근데 지금 여기는 뭐만? 호르몬만 신경을 쓰고 있잖아. 그치? 그럼 신경은 어떻게 컨트롤하죠? 신경 어떻게 컨트롤할까? 간에는 또 이제 누구를 건드려? 신경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곳을 건드립니다. 어디를 건드려? 중뇌.
다음에 척수, 아 연수 순서대로 써줘야지. 척수를 건드린다. 그럼 얘네가 뭘 하겠어? 얘네가 뭘 운용을 할까? 뭘 운용할까? 얘네들은 뭘 갖고 놀았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신경들, 체성신경에 가지고 놀았습니까? 와, 저 맹한 표정 맞지? 아... 자율신경계의 조절 중추였죠. 그치? 그래서 간 내는 항상성 조절을 하는데 얘가 자율신경계를 직접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시킨다? 얘네 시킨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해? 자율신경계가 이 신경을 통해서 항상성을 조절해 주는 거지. 알겠습니까? 요렇게 우리가 맞춰져 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러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항상성 조절을 위해서 우리는 뭐와 뭐? 신경과 호르몬의 차이를 한번 구별해보자 라는 차이를 한번 구별해보자. 자, 먼저 신경 호르몬의 속도 차이. 뭐가 더 빠를까? 신경이 훨씬 더 빠르겠죠. 속도가 빠릅니다. 호르몬은 좀 느려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얘는 뭘 통해서? 경로가 어떻게 돼? 경로가 어떻게 돼? 얘는 뭘 통해서? 뉴런을 통해서 가지. 그러니까 전기적 신호로 가는 거고, 얘는 혈액을 통해 이동을 하지. 그러다 본인이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속성은 어때? 지속성은 어때요? 신경은 일시적입니다. 한 번 자극하면 끝이야. 하지만 얘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죠. 그쵸? 그 다음에 범위. 얘는 어디까지만 갈 수 있어? 신경이니까. 신경세포가 닿는 부분까지. 신경세포가 뻗어있는 부분까지만 범위가 적용이 되지. 여기는 온몸이 다 가능하죠. 이유는 뭐야? 그치. 모세혈관을 통해 가면 모세혈관 온몸이 다 뻗어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온 전범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다 됐나? 아, 특징, 특징. 마지막 특징. 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일방통행, 일방통행. 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고, 얘는 뭐가 있어? 표적 기관에만 작용하죠. 그치? 예? 네. 예? 이런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러고 다음 시간에 보면 또 다 까먹을 거지. 아. 아닙니까? 그렇게 하죠. 믿어도 됩니까? 네. 그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또 뭘 봐야 돼? 철수를 또 소환해야죠. 목이 너무 우리 기골이 장대한 철수를 또 소환을 합니다. 우리 철수를 소환을 하면 우리 철수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뇌가 들어있죠. 우리 싱크빅돈은 뇌가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 자, 간뇌가 있고 그 간뇌 밑에는 뭐가 있고 시상하부가 있고 그 시상하부 밑에는 뭐가 있다? 뇌하수체가 있더라. 뇌하수체는 약간 딸랑이 모양으로 생긴 딸랑이 모양. 딸랑이 모양이 뭐냐면 이렇게 그 닭뼈잖아, 닭뼈. 닭볕처럼 생겼어. 전엽과 후엽으로 나뉘어집니다. 닭볕. 여기 수컷이 볕 있잖아. 아니, 벽은 위에 있는 거고. 벽은 위에 있는 거죠. 여기 밑에 뭐 달려있는 게 있잖아. 딸랑딸랑. 그거 닮았어.
대퇴야 숫자는 크게 뭐와 뭐? 전역과 후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전역 후역인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나오죠. 전역에는 일단 대표적인 호르몬 몇 가지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일단 뭐 나오냐면 여기는 생장 호르몬 나와요. 생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 자, 두 번째는 뭐 나오느냐? 갑상선 자극 호르몬 나옵니다. 갑상선 자극. 라고 합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냐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 자극만 시켜요. 열심히 자극을 합니다. 이렇게 네 개인데 책에 나면 다섯 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여포 자극 호르몬이랑 황체 형성 호르몬인데 어차피 이거 다 어디 들어있어? 난소에 들어있잖아. 그냥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생각하세요. 별로 크게 의미 없어. 여러분 갔다가 뭐 이렇게 여포를 자극하고 나오다가 갑자기 황체를 형성을 하고 이렇게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과정 솔직히 여포 자극하잖아요? 그럼 에스트로겐이 나와. 황제약 하잖아요? 그럼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요. 이 과정은 여러분이 알 거 없잖아. 왜요? 생명과학 2 가면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별로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후엽. 후엽에는 뭐가 있냐? ADH. 항이뇨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시토신. 옥시토신. 맨날 이름이 깔려. 네 개, 두 개. 여러분도 안 그럴 것 같지? 늙어봐요. 민인지 신인지 맨날 헷갈려. 이렇게 된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뇌하수체. 첫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되는 뭐? 뇌 분비샘입니다. 알겠죠? 여기에 들어있어요. 답변. 딸랑딸랑.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죄다 건드리고 다 건드려. 두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부분은 어디가 있느냐? 여기 보면은 나비 넥타이가 있어. 나비 넥타이가 있고, 그 나비 넥타이 위에 나비 더듬이가 달려있습니다. 나비 더듬이가 달려있어.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 일단 여기 갑상선. 갑상선이 있죠. 갑상선은 대표적인 호르몬이 뭐가 있냐면 티록신이 있어. 티록신. 티록신이 있고요. 그다음 또 유명한 게 칼시토닌. 카시토닌. 여기가 니, 얘가 신. 카시토신, 옥시토닌. 헷갈리잖아. 맨날 서로 끝나가. 그렇게 마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알았어.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이 갑상샘 보조, 부갑상샘이 있어. 부갑상샘.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 파라토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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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몬. 디지몬 친구들 파라토르몬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배떼지로 가면 배떼지로 가면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설마 저게 이자 이런 거 아니지? 그렇지, 아주 정확했어. 이게 이자예요? 이게 뭐야? 이자예요. 원금과 이자. 이자.
이자에는 두 가지의 세포가 있어요.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가 있는데, 알파 세포에서는 뭐가 나오, 뭐? 뭐요? 알파 세포는 뭐가 나오냐면 글루카곤. 베타 세포는 인슐린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신장 위쪽으로 가면, 신장 위쪽으로 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쪽에다 써야지. 이쪽. 여기는 뭐냐? 부신이라는 곳이 있어. 부신. 신장 보조. 신장 보조. 신장 보조로 부신이 있는데, 자, 이 부신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겉질과 속질. 겉질과 속질이 있고, 각각 어떤 호르몬이 나오느냐? 이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우리는 코르티코이드라는 이름을 붙여요. 코르티코이드. 코르티코이드. 그래서 겉질에 처음 나오는 건 당질 코르티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 또 나온 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자,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또 다른 이름. 알도스테론. 자, 그 다음에 속질에는 뭐가 있냐면 근데 다른 명칭이 있지. 노르. 에피네핀. 노른노르 구워진 에피네핀. 이렇게 됩니다.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여자의 몸속에는 뭐가 있고, 여자의 몸에는 뭐가 있어? 난소가 있어, 난소. 여성의 몸에는 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에는 어떤 호르몬? 에스트로겐.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네, 자궁 내막 유지 호르몬이죠. 그 다음 여기. 알 두 개. 알 두 개. 뭐예요? 아, 정소. 정소. 생기샘이죠. 그래서 여긴 뭐 나와? 테스토스테론. 그렇지,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알겠나요? 네. 이런 호르몬들이 있어요. 자, 몇 개나 됩니까, 호르몬이? 여섯 개에, 여덟 개에, 아홉 개,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개입니다. 더 외워야 돼요? 몇 개 안 되죠? 그러네요. 뭐 외우겠지? 몇 개 안 됩니다. 네,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좀 잘 나오는 거. 잘 나오는 거. 저거. 잘 나오는 거. 이제 내가 뭐 하는지 알아도 돼요? 알려줄게요. 잠깐만 기다려봐. 아. 그나마 좀 잘 나오는 거. 다 잘 나오. 좀 많은데요. 그나마 다 잘 나오는 거지. 절반을 줄여줬잖아. 절반을 줄였습니다. 그나마 잘 나오는 게 이런 거. 이것도 이제 손을 쓰자니 힘들 것 같아요. 말로 안 돼. 생장 호르몬은 말 그대로 여러분 몸뚱아리 키울 때 각 세포에 작용하는 호르몬이죠. 갑자기 그 배가 고프네. 네? 갑자기 배가 고프네. 어떡하지?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항상성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 생장 호르몬은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키웁니다. 갑상선 자극하면 말 그대로 갑상선을 자극해요. 부신 겉질을. 부신 겉질 자극하겠지. 생식샘은 생식샘 자극하고. 저기 난소랑 정소.
항인 여러분의 물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옥시토신은 이건 뭐라냐면 분만 유도 호르몬이라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아가가 생기면 출산할 때쯤 되면 이게 과량 분비돼가지고 아이를 나라나라나라나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몸에서 주문을 외워요. 나가라 나가라. 티록신은 우리 몸의 이제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이고요. 카시토닌은 칼슘의 재흡수. 파라트로몬도 칼슘의 재흡수. 서로 이제 뭐예요? 길항작용이에요. 한 놈이 흡수를 촉진하면 한 놈은 분비를 촉진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글루타곤은 혈당량 증가, 인슐린은 혈당량 감소.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뭐 에스트로겐은 어떻게 뭐 합니까? 에스트로겐은 이차성징. 그 이차성징을 나타내고 이제 난자를 좀 키워주는 여포. 그냥 프로게스테론은 자궁 내막을 유지하는 이런 역할을 해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혈당량 증가, 무질 코르티코이드는 나트륨 재흡수 촉진, 아드레날린 혈당량 증가, 테스토스테론의 남성 호르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써야 되는데 말로 해도 되겠죠? 쓰자니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시간 절약을 위해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쓸게요. 아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겠다. 딱 보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자극하는 애들이 딱 정해졌잖아. 항이뇨, 이뇨 작용을 막아. 그럼 어디서? 신장에서 작용을 하겠지. 마치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외에 이제 확대경으로 넘어가면 뇌 하수체에서 호르몬의 분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젖분비 자극 호르몬이라던가 다양한 애들 있죠. 젖분비 자극 호르몬만 딱 나오네. 뭐 STH, 뭐 TSH, 뭐 LTH, ADH 이런 거 있죠. ADH, 항이뇨 호르몬. 후엽에서 나가잖아요.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호르몬이 뭐 한다? 적은 양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 얘네들 사이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뭐가 나타나? 과다증과 결핍증이라는 게 나타나요. 뭐? 과다증과 과다증.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없어도 문제.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생장 호르몬, 먼저 생장 호르몬의 경우 생장 호르몬 예를 들어 너무 많이 나온다. 이게 아마 2차 성징 때 많이 나온다. 그럼 뭐가 생겨요? 거인증이 생깁니다. 거인증. 2차 성징이 끝난 이후에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그럼 뭐가 되냐면 말단 비대증이 생겨요. 말단 비대증이 뭐냐면 여러분 손발이 되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키는 180인데 막 다리 막 300 사이즈 막 이런 애들 있어. 손이 이따만 커. 손이 얼굴만 해. 나도 말단 비대증이지. 손이 얼굴만 하잖아. 얼굴이 손만 한 게 아니지. 자, 그래서 거인증과 말단 비대증. 그다음 너무 적게 나온다. 너무 적게 나온다 싶으면 이거는 외소증. 이거는 이제 난생병이라고 외소증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티록신. 티록신이 너무 과다 분비가 된다. 그럼 이거는 뭐가 생기냐면 갑상선. 기는 항진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질병의 증세가 뭐냐면 몸이 삐쩍 마르고 눈이 톡 튀어나올 것 같이 생겼어. 응? 붕어처럼 생겼어. 삐쩍 마른 붕어처럼 생겼는데 땀이 되게 많이 나요. 그리고 맨날 덥다고 난리를 칩니다. 한겨울에도 반팔티 입고 다니면서 삐쩍 말랐는데 덥다고 막 부채질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또 이제 티록신 분비가 적으면 세포호흡이 안 되니까 이거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
몸이 좀 똥똥해요. 몸이 좀 똥똥하고요. 추위를 잘 타. 덜덜 끓면서 한여름에도 이렇게 입을 뽕뽕 싸매고 있는 이런 증세를 나타납니다. 세포호흡이 안 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인슐린. S학하기도 인슐린은 과다증이 없어요. 얘는 저하증만 있습니다. 뭐 생겨? 당뇨병 생겨. 그럼 여기서 문제. 인슐린은 왜 과다증이 없을까요? 과다가 돼도 병이 안 나요. 그건 아니에요. 과다가 인슐린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도 우리 몸은 문제가 없어. 왜 없을까?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혈당량 감소. 그치. 그럼 반대작용 하는 건 혈당량을 증가시키겠지. 글루카곤 혈당량 증가시키지.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방질 코르티코이드 혈당량 증가, 노르에피네핀 혈당량 증가. 증가시키는 건 세 개나 있어. 그러니까 인슐린이 암만 분비돼요. 나머지가 다 분비돼버리면 충분히 커버 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인슐린은 오로지 혈당을 줄여주는 건 인슐린밖에 없단 말이야. 얘가 마탱에 가니까 나머지 세 개 때문에 당뇨병 걸리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역할이다. 혈당량이 줄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과다증과 결핍증이 존재하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호르몬은 그러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라는 건데, 호르몬이 작용하는 방법, 이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호르몬이 작용하는 건 길항작용입니다. 길항작용. 자, 길항작용이란 게 뭐야? 길항작용이 뭐예요? 서로 반대되는 작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리고 근육 수축이 되면 다른 쪽이 이완돼요. 이런 거였죠. 서로 반대되는 작용하는 건데, 이런 관계에 있는 호르몬들이 있어. 뭐와 뭐? 짝을 지어보자면 뭐랑 뭐 있어? 뭐와 뭐? 글루카곤과 인슐린. 그치. 글루카곤과 인슐린. 또 칼시토닌과 파라토론. 얘네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냐면, 글루카곤은 뭘 하냐? 얘는 뭘 해? 혈당량을 뭐 합니까? 증가를 시켜요.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 본다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농도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죠. 한쪽이 줄면 다른 쪽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구조.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시켜줘요. 칼시토닌은 뭐 해줍니까? 칼슘을 뭐 해? 칼슘 농도를 낮춰요. 낮춰주죠.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칼슘 농도를 감소시켜주고, 파라토르몬은 칼슘 농도를 뭐한다고? 증가시켜주고. 그러니까 얘는 뼈에다가 저장을 좀 잘 시키는 거고요. 파라토르몬은 뼈에서 뽑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얘도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얘가 드디어 형광색을 다 써버렸어. 어제 물에 부러졌습니다.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이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길항작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피드백 작용이란 거야. 피드백. 다른 말로는 되먹임 작용.
피드백엔 두 가지가 있어. 양성 피드백과 음성 피드백이 있는데. 아, 먼저 양성 피드백. 최종 결 피드백 병원도 뭡니까? 진짜 아침부터 어지럽더니 그 급을 더해가네. 양성 피드백은 결과물이 뭐라냐면 그 촉진. 앞에 작용은 계속 촉진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옥시토닌. 아,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어디서 분비돼요? 후에에서 분비가 되죠. 옥시토신 증가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어디를? 후엽을 계속 자극해. 뇌하 수체 후엽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계속 옥시토신을 분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 분만을 유도할 때 계속 분비가 되면서 분만을 빨리 하게끔 호르몬의 양을 계속 늘려주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서 후엽을 자극하면 후엽에서 옥시토신이 계속 분비하겠지.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음성 피드백. 이거는 억제 과정이에요. 억제기인데 어떻게 되느냐, 시상하고 시상하고 뇌하 수체 전역, 그 다음에 갑상선.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뭐가 나와? 티록신이 나옵니다. 이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하는데 계속 분비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세포호흡을 하다 하다가 그냥 세포 다 쉬자고 일하게 만들어버리겠지. 그러면 이때 나온 티록신이 뭘 하냐? 뭘 하냐? 이거랑 이거를 여기를 자극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억제를 시켜. 억제를 시킵니다. 그럼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건드리려고 하는 요 호르몬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뇌하수체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안 보내겠지. 그럼 티록신 분비해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티록신이 너무 적으면 억제 기능이 풀릴 거 아니야. 그럼 또 자극을 해서 티록신을 더 늘려주겠지. 이렇게 일정량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게 뭐다? 피드백. 음성 피드백이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 뭐에 대해서? 항상성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일단 호르몬의 기능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 보시면 돼요.